술 안 안 고르셔도 괜찮습니까? 술이요? 아니, 숨, 숨. 아, 숨 괜찮습니다. 네. 괜찮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참고로 제가 네. 이 똑같은 재킷을 2회 때 입었어요. 네. 아, 그거 알고 입은 거예요. 아. 제가 좀 이렇게 박재범 씨를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아, 진짜로요? 아, 네. 아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한번 인사부터 할까요? 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또 1년 만에 아, 신곡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하러 나온 아, 멍청이 임창정입니다. 반가워요. 1년 만에 찾아뵀는데 네. 이 심야 토크쇼 출연을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제 노래가 신곡이 그 1년 만에 나오니까 네. 1년에 한 번씩 꼭 이 자리에서 네. 인사를 드리죠. 거의 28년 동안 거의 그랬죠. 이제 제가 이제 중간에 잠깐 정신 못 차리고 뭐 은퇴한다 이게 뭐 어디 갔다 와갖고 은퇴를 해놓고 그 다음 날부터 후회를 했어요. 아 진짜로요? 아 왜냐면 저도 은퇴할 거라고 언급을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은퇴는 안 했잖아요. 아직 안 했습니다. 아직 안 했죠. 그럼 그거 하지 마. 별로 안 좋아. 그거 여러분 말리세요. 좀. 이게 진짜 아니야 이거는. 어 진짜. 아 아니야. 진짜로요? 아 이거 어, 알겠습니다. 제가 선배님 말을 명심하고 은퇴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걸 하겠습니다. 어 근데 저는 진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그러니까. 허슬러 뭔지 아시나요 혹시? I know hustle. 오케이, you know hustle. 오케이 오케이. 허슬러 허슬하다 이거잖아. I know, no, no. 미안해. 아 그냥 나이가 그렇게 됐어. 아 아닙니다. 허슬한 것보다 허슬이 젊은층들이 진짜 네, 아 네네네. 아 농담이셨군요. 알겠습니다. 근데 허슬한다고 저한테도 많이 그러는데 선배님 28년 동안 계속 이렇게 허슬할 수 있는 그 좀 원동력이 일단 제가 좀 태생 자체가 네. 그냥 사실 뭐 잠자는 시간도 막 아까워. 다고 할 정도로 몸을 가만히 못 냅둬 일단 태생이 그러면서 활동을 해서 이제 좀 아 이제 나도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더니 집에 가니까 애들이 되게 많아졌어.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. 아 그래서 지금 신곡으로 돌아오셨는데 이, 네. 이번에 혹시 몇 집? 지금은 이제 정규 앨범은 17집. 오.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건 정규 앨범이 아니고 미니 앨범이에요. 미니 앨범이 이번에. 예, 예. 아 네. 또 이제 노래방에서 남자분들이 형님 노래 엄청 많이 부르시잖아요. 네, 그렇죠. 콘서트에서 네. 주로 오시는 분이 다 남자분들인가요? 아니면 아니요. 아, 그런 거 아니고요. 아. 반반이에요. 네, 반반이죠. 아. 왜냐하면 남자들끼리 안 놀아요, 저도. 아, 네. 어, 근데 이제 그 저도 이제 너튜브에서 이런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많이 봤었는데 전국의 임창정을 만나러 다닌다고. 아, 콘서트 형님. 제가 이제 전국 투어를 돌아다니면서 해요. 네네네. 근데 이제 제 콘서트에 노래를 제가 이렇게 갑자기 좀 노래 한번 해보실래요? 노래 한번 해보실래요? 라고 노래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. 근데 정말로 점점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네. 넣으신 그렇고 누구를 시켜도 노래를 다 잘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그러면서 이제 그 경쟁이 좀 치열해졌고 그 네. 너튜브에 보면은 노래 잘하는 막 천 몇백만의 조회수도 있고. 그죠. 그죠. 그거 보시고 이제 공연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. 노래 한번 하려고. 아. 그래서 프랭카이드에다가 숫자들이 막 있어요. 어떤 사람 8, 어떤 사람은 4, 어떤 사람은 12. 막 이렇게 있어. 그게 뭔가 봤더니 따라다닌 콘서트 횟수야. 그러니까 많으면 자기가 많으니까 자기 좀 시켜달라고. 그래서 네. 이 노래 잘하시는 이 분들을 나중에 앨범을 내줘야 되겠다. 오.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어떤 친구들이 와서 오디션을 받고 그 친구들하고 뭔가 기획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형님 콘서트를 우연히 그냥 보러 왔다가 갑자기 가수 데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네. 그래서 이런 거죠. 갑자기 제 노래 뭐 부르실 줄 아는 분. 혹시 노래 부를 수 있는 분? 아, 이거 마치 무슨 짜고 하는 것처럼 절대로 짜고 하는 거 아니고요. 예, 예. 형 아시는 분 아니죠? 예. 아시는 분 아니죠? 예, 부릅니다. 아, 마스크. 아예 몰라요. 네. 어, 마스크. 아, 예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가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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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리가 노래를 좀 애매하게 하면 서로 좀 애매해지니까. 네네. 통성명은 노래 부르고 나서 하는 거로. 네네. 예. 어떤 노래 한번 해볼까요? 소주 한 잔. 갑자기, 봐. 이게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주작 아니냐. 이거 짜고 하는 거 아니냐. 라고 오해를 받는 거예요. 정말로 오늘 처음 뵌 분이에요. 맞습니다. 그치 태서가 아니 네 맞습니다. 정말로 농담이고요. 예. 네네.
자, 너 소주 한 잔 한번 해보실까요? 후렴 부분만 하면 되는 건가요? 아, 그럼요. 보통 후렴 해요.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? 요 왜 말하는지 울고 있니? 내가 오랜만이라서 사랑하는 너 듣고 싶어서 그랬지 내 노래. 아니요 내 노래 듣고 싶어서 그랬지 지금. 갑자기 떨려가지고 갑자기 온몸이 하얘져가지고 진짜. 아, 그럼 만약에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? 당연하죠. 오케이, 마지막 기회. 오케이. 여보세요 나... 아, 잠시 다시. 노래를 모르지? 아니 알아요 아니 진짜가 너무 마지막 네 오케이, 오케이. 마지막. 네 진짜 자 마지막.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? 왜만하니 울고 있니? 내가 너무 아니라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대 손 내가 불러줄게 그냥 밀어낸 이기적인 날 오케이 고생 애썼어 고생했어. 나도 할 수 있겠죠? 자 노래 한번 불러보실 분. 저요 제일 크게 하신 저요. 안녕하세요. 예 네,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혼자 오셨어요? 아니요 저 친구랑 같이 왔어요. 남자 친구랑. 네, 친구랑. 네, 아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. 네, 그래요. 네. 어떤 노래 한번 해볼까요? 저 또다시 사랑 한번 해보고 싶어요. 혹시 그 후렴 부분 처음에 몇 소절만 혹시? 예, 그럴까요? 네. 아 갑자기 노래 시키면 생각 안 나잖아. 그래서 내가 그대를 만났다는 거. 내가 그대를 만났다는 걸 어찌면 흘러가는 흔한 인연이란 것일지 모르지만 아들도 또다시 사랑해요. 알아 언젠가 이별여 지라기라면 처음인 듯 찾아 아니 왜 느껴지지 저 가사가? 아냐 우짱이여 멍샤 쭈쭈라대로 왜 느껴지지? 아 갑자기 가사를 딱 떠올리니까. 아 근데 저도 콘서트장에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.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. 친구 옆에 있는 친구 이런 친구인지 알고 있었어요? 예 네, 그래요. 네 감사합니다. 우리 서로 아 예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그리고 저 혹시 재범이 형 노래 한 번만 더 해도 될까요? 알겠다. 내 과가 아니라 발라드 이과 아니라 재범이 과구나. 아닙니다. 너무 좋아. 아 그래. 재범이 우리 재범 씨 노래를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? 네. 어떤 노래일까요? 저 좋아 한 번. 네. 네. Let's go. Yeah. 좋아, 날 모든 것이 좋아. 너와 함께 나.
필요해. 매일 같이 깨달라고 난 늘 기도해. 난 오직 너만이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. No, no, no. 아,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. 이제 R&B를 좀 하는 분들이 발라드 노래에 살짝 약해요. 왜냐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쭉 그 호흡을 쭉 뻗는 거를 잘 못합니다. 예. 네. 맞죠? 저도 형님 노래 너무 잘 부르고 싶지만 어려워서 잘 못 불러요. 그래서 근데 사실은. 네. 박재범 씨 제 노래 아는 거 있어요? 아, 잠깐만. 박재범! 저는 가사를 띄워주면 대충. 여보세요 나야 정말 잘 지내니. 우와 대박. 여보세요 나야 그만하니. 울고 있니. 내가 오랜만이라서. 연습하고 올 걸. 아, 죄송합니다.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. 이거 한 5분만 주면 제가 연습하고 다시 올 수 있습니다. 어, 너무 아쉬워. 이거 잘해야 되는데. 아니 근데 뭐 노래를 뭐 어떻게 뭐 가사를 틀리고 뭐 이걸 다 떠나서 너무 너무 듣기 아닙니다. 좋지 않아요? 아유 감사합니다. 와 나중에. 네네. 와 연습 꼭 해서. 네네. 연습 꼭 해서 나한테만 들려줘. 야 고르지. 나만 드릴 거야. 아, 형님이 만약에 리메이크 앨범 내시면 이 곡은 제가 그럼 취임하겠습니다. 만약에 형님이 리메이크 앨범 형님이 약간 좀 춤이랑 스텝도 좀 있었는데 그것도 알려줄 수 있을까요? 뭐, 그게? 네, 형님이 하시는 스텝들이랑 춤들이 있었는데. 내가 꿈 찾아 행복 찾아 하루하루 살아가다 만나버린 꿈인 꿈 찾아 행복 찾아 사랑하는 아, 얘 복사기야? 우리 앉아서 할까 이제? 네, 알겠습니다. 저는 지금 신발끈도 풀리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. 네. 아, 네, 묶고 가겠습니다. 그냥 다 좋아? 그냥 뭐 신발끈을 묶는 것도 좋아? 그래. 형님이 또 이번 연도 앞으로 좀 기획 같은 거 말씀해 주실까요? 저는 지금 이제 멍청이로 활동 열심히 할 거고요. 전국 투어 콘서트 6월부터 또 후반 이제 또 재개할 거고. 그리고 제가 원래는 연기자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연기를 많이 못 보여드렸었는데 올해는 드라마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네. 그리고 또 이제 박재범의 드라이브를 위해서 또 특별히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셨다고. 네. 예, 특별히 마지막 무대를 준비한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순서예요. 아, 순서야. 그러면 무대를 또 이제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. 네네. 어떤 곡인지 소개하고. 네, 제 신곡 멍청이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